저희가 좀 시원하시라고 냉면이란 노래를 틀어봤는데 아 글쎄요 좀 불편해하실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옛날 절기를 따져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입춘, 입추, 뭐 입동 이런 거 예전에 사실 별로 챙기지 않았는데 요즘 하도 더우니까 나도 모르게 아, 이 가을 언제 오나 달력에서 입추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이도. 그렇죠. 내일이 입추. 네, 절기상으로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는데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폭염이 정말 여러 가지를 바꿔놓은 이번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었죠.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바뀌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폭염 바꿔놓은 것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요. 아울러서 또 올 여름 폭염의 원인과 또 언제까지 더울지 남은 여름 날씨도 함께 집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워드 반기성 센터장 최영일 시사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마흔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적이 내 인생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덥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센터장님 언제까지 이 폭염 경험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시그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서울지방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네. 뭐 어젯밤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릉 동해안 쪽으로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고요. 이게 바로 이제 폭염이 꺾이는 전조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변에 아주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다 보니까 소나기도 아예 안 내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름철에 소나기 내린다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 약간 연변씩 들어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시간을 오늘 아주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아주 서울 지방은 시원하게 시작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뭐 이번 주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내륙 지방 쪽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네. 주말 정도가 중부 지방 쪽에 비 소식도 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소나기도 내리지 않았던 날씨가 차츰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뭐 한 35도 내외 정도의 폭염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폭염은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요. 다음 주는 한 33도 전후 정도의 폭염은 그래도 그러니까 자 이제 대개 소나기 이제 오후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온은 다 올라가요. 그러나 일단 소나기 내리면 폭염은 뭐 이렇게 기온을 낮추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 데워진 땅 있지 않습니까? 달궈진 땅을 식혀주는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티벳권에 만들어진 고기압도 좀 이제 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도 조금씩 물러나가는 형편은 보이고 있지만 워낙 역대 가장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한 20일 전후까지는 폭염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0일 전후까지. 올해 폭염, 이 살인적인 더위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저희 기상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본다. 저도 처음 봅니다. 또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처음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다 기록을 다 깼거든요. 전부 다. 열초 열대야도 깼죠. 최고 기온도 다 깨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기온 최고 기온이 40도 국가가 된 첫 해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이례적이었던 건 기압계도 역시 이례적으로 좀 생겼습니다. 네. 가장 컸던 건 장마가 일찍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폭염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장마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빨리 확장해왔다는 것. 네. 세 번째는 티벳 고기압의 그 고온, 뜨거운 열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상 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왔고 상공으로는 아주 건조하지만 굉장히 뜨거운 티벳 고기압의 열풍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상서부터 상공까지 아주 강한 공기가 꽉 차다 보니까 열도미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도미 현상이 발생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네. 계속 공기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도 안 생기고 소나기도 안 내리다 보니까 일사량도 강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뭐 이제는 정말 올해 최악의 역대급 폭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티벳 고기압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티벳 고기압. 예. 처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거의 처음 언급되는 맞아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티벳 고원 쪽이 그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이렇게 줄기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 한 4.5에서 5km 고원지대인데 이쪽이 만년설지대입니다. 한여름에도 눈이 녹질 않아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서부터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눈이 덮여 있을 때는 태양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질 않는데 네. 눈이 다 녹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산맥의 지표면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공기가.
그럼 지표면에는 저기압이 되죠. 그 상공에 고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기압은 아주 뜨거운 고기압이 되는 것이죠. 이 공기압 편서풍을 타고 북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올해 그 가장 뜨거운 것의 특징이 티벳 고기압의 그 열풍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면 돔, 열을 갖다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돔의 형태를 만든 열돔을 만들어낸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폭염이 역사적인 폭염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데 이렇게 네. 역사적인 폭염,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생활 곳곳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여름 피서철인데 낮에는 해변가에 사람이 없대요. 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란 예, 예. 말이죠. 너무 더우니까 말이죠. 네, 네. 뭔가 하나씩 경제 공식들이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 근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가보시면 아 있을 수가 없구나 해변가에는 이걸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 해변가 피크타임이 정오부터 오후 한 3시 무렵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외부가 뜨겁고 햇살이 강할 때 바닷물에 몸 담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선 해변에 나가면 모래를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솔 하나 빌려서 그 돈 내고 빌리지 않습니까? 네. 돗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도 안 시원하고 그럼 바닷물로 풍덩 들어가면 바닷물이 뜨끈뜨끈해서 바닷물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요. 그럼 이 목욕탕에 온탕 들어와 있는 느낌. 조금 심하면 열탕으로 가는 느낌. 왜냐하면 이게 물의 온도가 35도부터 40도를 넘나든단 말이죠. 그럼 해수욕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가서 다 네. 식당이라든가 뭐 실내 활동을 하다가 저녁 7시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시 해변가로 몰려나오는 현상. 그래서 가장 피크타임에 돈을 버셔야 하는 뭐 파라솔 이 자리세를 비롯해서 주로 이제 빙과류, 음료 이런 쪽이 다 해수욕장은 거의 공을 친 여름이 돼버렸고요. 계곡이냐 바다냐 항상 싸우는데 네. 올해는 그늘이 있는 계곡으로 그늘이 없는 바다보다는 많이 몰려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지금 하나의 뭐 여름 피서, 바캉스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 크게 산업별로 보면 농축수산이 큰일이 났습니다. 네. 저는 가을 추석 때 상당히 이제 물가 문제에 영향을 줄 거로 보고요. 네. 그리고 건설업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기 맞추는데. 이 땡볕에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실내 활동하는 쪽은 조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가장 특수는 뭐냐면요. 신과 함께 2. 아, 예. 맞아요. 영화관과 시원하니까. 예. 또 반면에 대형마트라든가. 그러니까 유통업계는 웃었다. 이 농축수산업은 울었다. 건설업도 울었다. 이렇게 되고요. 조금 좁게 들어가면 대형마트는 웃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울었다. 아. 전통시장은 냉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노천이잖아요. 좌판 같은 데 난리 났습니다. 나물 팔던 분들 이거 뭐 다 말라버리고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유통과 이 전통시장의 희비가 또 엇갈린 반면에 또 이제 같은 식품업계라 하더라도 간편 조리식은 꽤 많이 팔려나갔다고 해요. 예. 네. 방콕 쪽들이 집에 그냥 소파와 에어컨에 달라붙어서 TV만 보면서 나가지 않고 먹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배달음식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 내에서 보면 아무래도 얼음컵과 빙과류가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은 마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심하다 이러다 정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아예 발길이 뚝 끊겼더군요. 저희 집 근처가 지하철역에서 아파트 가는 골목이 전통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근길, 출근길 오가면서 물건 사는 게 일이었는데 거기를 총총걸음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내리쬐니까. 그리고 대부분 전통시장은 다 좌판들이 옥 외로 나와 있잖아요. 네. 과자든 고기든 뭐 나물이든 반찬이든. 그러니까 거기 서서 흥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네. 빠르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또 우산 양산 쓰고 지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전통시장은 이 좌판 중심인데 이 그래도 조금 이제 개량이 돼서 실내형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좀 낮지만 그늘이 있다는 것 외에는 온도는 뜨거웠기 때문에 네. 역시 시원한 대형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식료품을 사가고 나머지는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편 조리식을 사다 먹는 형식으로 올 여름에 그야말로 이제 생활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폭염이 갈아치운 기록하면은 최대 전력 수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전력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네.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폭염하면 누진제가 뭐 네. 가장 연관 검색어로 따라 붙었는데 청소가 이제 발송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전력 그 예비 전력량 자체가 네.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양극화가 벌어진 게 25년 이상 된 재래식 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들은 정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예. 이것은 전력 예비 전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변압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뭐 부천, 고양 여러 이제 지역마다 네. 거의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전력이 끊긴 밤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어쨌든 이런 부하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많이 썼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8월 11일 이후에 날아가는 고지서가 네네.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9월 11일부터 폭염이 시작됐거든요. 7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한 달 구간에서 이제 전기세 부과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이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지정해서 전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났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죠. 예, 이번 주 안에 예. 발표될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좀 센 전기료에 우리가 한번 깜짝 놀랄 거고 9월 전기료에서 좀 이제 전기료가 깎여서 나올 겁니다. 반영이 돼서. 그래서 8월은 울고 9월은 웃게 될 텐데 아마 그 전기요금을 받아보셔야 체감이 될 것 같은데요. 예년에 비하면 한 적어도 40에서 50% 정도 전력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계장이라든지 뭐 이제 그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보험이 들잖아요. 네. 뭐 재난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방역과 관련된 뭐 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네.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책도 있는데 폭염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전례가 폭염은 재난이 아닌 거죠. 재난이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우리 법제도로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 폭염 때문에 뭐 폐사도 많이 일어나고 폐사가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네. 이 지금 동물 유형별로 다르지만 농축수산물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업은 적조가 왔잖아요. 적조 때는 안 잡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업은 타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축산업은 무슨 문제냐면 지금 닭, 오리, 농가들 네. 또는 심지어는 소, 돼지까지도 집단 폐사가 지금 많이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진도 아니고요. 폭우 홍수도 아니고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센터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건 그동안 자연재해로 구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연재해하면 주로 태풍 대표적인 게 네. 여름철에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부랴부랴 국회에서 그렇죠. 폭염도 특별 자연재해로 지정하겠다라고 합의했는데 이 법제도가 올해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거거든요. 물론 계속 오랫동안 뜨거워질 전망이라 전 지금이라도 이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이지만 네. 올해의 이 가축 폐사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인정받아서 보험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특정 지역을 정부가 선포하는 방식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폭염이 바꾼 경제 뭐 제도라든지 다른 이면에 대해서 예를 쭉 해봤는데 사실 폭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도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본격적으로 야열대 기후로 들어가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에서 기온 상승이 전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빠르군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트레와다라고 이제 예전에 기후 구분을 캐펜 기후가 가장 유명했는데 최근엔 트레와다 기후 구분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 기후 구분을 보면은 1년 중에 10개월이 10도 이상 1년 중에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때를 아열대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아열대 기후 이미 접어들었고요. 네. 아열대 기후가 됐고요. 점차 그게 북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통상 기상청에서 예측하기 2071년경이면은 뭐 우리나라 태백산맥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다 아열대 기후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아열대 기후면 정수라 씨의 그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지금 그렇게 뭐, 되는 겁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 봄하고 가을 옷을 안 삽니다. 여름과 겨울만 바로 겨울과 여름만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아열대 과일들, 뭐 망고, 바나나, 그러게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흔한 우리의 제철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는 망고까지 다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보다 보니까 산청 쪽에 아주 바나나 나무가 전 열대인 줄 알았어요.
저 촬영하라는 걸 보니까 네. 어, 저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잘 열릴 수 있나 궁금을 했는데 이제 뭐 벌써 우리나라도 그 열대 과일 작목 재배 면적이 거의 연 15% 20% 증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2019년 내년 같은 경우 거의 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지자체 등에서도 새로운 열대 작물을 새로운 소득 작물로 적극적으로 이제 재배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성도 높고 그래서 뭐 점차 아마 이제 제가 예전에 한 칼럼에서 2050년에 우리는 개성에서 키운 망고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 망고요? 네. 네. 사실 올여름 더위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벌써부터 또 겨울 추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네. 그 폭염하고 혹한하고 같이 올 확률이 크다고 하잖아요. 작년 겨울도 굉장히 추웠단 말이에요. 네. 예. 예전 우리 속담이 그랬죠.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죠. 작년 겨울이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쭤보시길래 아, 올여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맞았어요. 네. 정말로. 그런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는데. 다 들어맞는 거 보니까. 그게 우리 속담입니다. 원래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는 건 우리 속담인데 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 기후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기온은 일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는 이 기온의 진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폭염이나 혹한은 더 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올겨울도 정말 혹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여름도 올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평론가님,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후 자체가 바뀌는 거가 현실화된다면 네. 우리 경제 곳곳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요? 지금 자연 생태가 바뀌는 거 말씀하시니까 아주 소소하게 보면 올여름에 잘 보시면요. 모기 퇴치제가 안 팔렸어요. 아... 모기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네. 모기가 지금 여름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수련회나 캠프 가면 몸에 바르는 모기 퇴치제도 있고 집에서는 이 전원에 꽂는 것도 있고 네. 우리가 분무식으로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지 않습니까? 모기약이 안 팔렸고요. 바퀴약은 많이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퀴는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재래식 주택들을 중심으로. 예. 왜냐하면 바퀴가 우리가 미국 바퀴, 독일 바퀴 이렇게 부르는데 크기에 따라서 바퀴의 원산지가 아프리카더군요. 예. 그러니까 바퀴는 이런 날씨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모기는 이런 날씨에 적응이 안 돼서 산란기에 피를 빨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름잠을 자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생활에서도 대응하는 제품들의 수요가 전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전 인정이 되는 게요. 봄, 가을 간절기에 옷 안 삽니다. 네. 예전엔 트렌치코트 같은 거 이 계절마다 한 번씩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네. 이거 며칠이나 입겠어요? 일주일 입을까요? 그러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요. 비싼 옷으로. 싼 걸 잠깐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의식주 소비 행태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폭염이 이제 재난으로 대응이 되면 올 여름에 가장 재미를 본 산업은 가전 중에 에어컨입니다. 네. 160%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정수기도 이제는 냉정수기, 얼음정수기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 아까 우리나라를 농담반으로 부르긴 하지만 대한민국 아니고 대프리카 아니냐 네. 이렇게 부르고요. 서울은 다 서집트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문화 풍토 자체가 그러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 아열대성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과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게요. 이낙연 그 국무총리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것은 누진제 좀 재편 검토해라. 네. 지금 이 산업부는 재편 검토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올해는 한시적인 감면만 검토하겠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 재편은 시간 두고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내년 여름 되면 올해만큼 덥든 그보다 못하든 틀림없이 3단계, 3배 가까운 누진제 문제는 또 제기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염이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최영일 평론가 방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